일본이 장기 불황 시대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청년 실업 시대를 거쳤습니다. 그 청년들이 지금 40대가 됐고 그동안 사회활동을 하지 못한 청년들은 히키꼬모리라는 형태로 은둔형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히키꼬모리는 굉장한 지금 일본의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왜? 그들은 취업할 시대를 놓쳐버리고 취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꿀물 주는 것 같은 청년 정책, 한마디로 청년들이 청년 실업률 높아진다고 하니까 내년에 50만 원씩 더 주겠다고 합니다. 청년 스스로 일자리를 단념하게 하는 정책, 그리고 기업은 더 억제해서 한국 밖으로, 대한민국 밖으로 쫓아내는 정책으로는 우리 청년들은 몇 년 동안은 편할 겁니다. 청년인 시대 동안에는. 그러나 그 청년 시대를 지나고 나면 영원히 직업을 못 구합니다. 조금 더 이런 정책으로 간다면 일본의 히키꼬모리 같은 그런 세대가 출연하지 않으라는 법도 없지 않느냐. 이 잘못된 청년 정책, 이 잘못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깨야 된다. 그리고 좌파 퍼퓰리즘 경제 정책 깨야 된다. 여러분들 동의하시죠?